국내외 예술계 거장들이 이곳 임진각에 모두 모였습니다. 더 큰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평화를 위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임진각에 모인 국내외 예술 거장들. 활동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불렀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더 큰 평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평화는 과정입니다. 그 지고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평화는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입니다. 일본 영화감독 이누도 이신, 뉴질랜드 문학과 수주 등 다섯 명의 해외 예술인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사람과 사람이 교류することで 평화를 실현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 필요한 것같습니다. 예술이 가장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국내 예술인들도 더 큰 평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예술적 감성으로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화 선언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내 예술인들이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경기도가 힘을 실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